감기 들어. 나와. 장세미한테 난 뭐야? 남편? 동거인? 코부사에 서먹한 거 빼고 잘큰 등명이랑 그럭저럭 행복하다고 생각했어.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산 거야? 속으로 맨날 무슨 생각하고? 대답할 필요 못 느껴? 묻는데. 어쨌든 최선 다했어. 속마음. 사이참이란 노래 알아? 내 마음이 지금 그래. 돈도 소용없고 명예는 떨어졌고 바닥까지. 운이야. 나 위로받아야 하는데. 받고 싶은데. 그동안 내가 모른 채 했어? 진심 위로. 입으로 형식적인 몇 마디 말고. 장세미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잖아. 주위 내 친구 녀석들 봐도 나만큼 양심적인 가장 없다. 인정해. 근데 중매로 만나서 25년 우리 잘 살았어. 미안해. 어쨌든. 어쨌든? 전혀 미안함 없어. 안 느껴지고. 그냥 받아들여줘. 당신이 나 아닌 우리 아빠 좋아한다면 난 그냥 받아들여. 아무렇지 않게? 우리 등명이한테 그렇게 가르쳤잖아. 세상 내 뜻대로 안 된다고. 세상은커녕 내 맘도 뜻대로 안 돼. 나 사랑한 거 맞아? 언젠가 물었을 때 사랑한다고 했는데 빈말이었어? 어? 생각 중이야. 그때는 생각 없이 대답했고. 사랑을 생각해? 생각해보니 사랑이고 생각해보니 아니야? 나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다. 이번 의료사고는 말 그대로 사고고. 단 한 번도 당신 기만하고 속인 적 없어. 사회찬미 부른 가수 빠져 죽지 않았어? 현애탄에 사랑하는 연인이라. 그래서 어머니 껴안고 빠져 죽겠다는 거야? 술 깨고 얘기해. 등명이한테 뻥끗 마. 한마디도. 지옥 고통은 나 하나로 좋게. 난 뭐 천당에 있어? 자초했고. 우리 엄마 건드리기만 해.